오늘 어디 가시는지는 다 알고 계세요? 어디 가나요 오늘 저 모스크바 가지고. 오늘 축구계 대단한 분을 또 이제 저 섭외를 했고 일단 오늘 목적지는 일단 수원입니다. 어, 수원? 어? 어? 축구 유명한 학교가 많아요. 수원 많지. 안용중학교 유명하죠. 네. 그다음에 공고. 우리 또 대한민국에 또 박지성 형님이 나온 세류초등학교. 아. 그다음에 수원공고. 저 수원공고 나왔어요. 와. 아 진짜요? 지성이 형 선배. 예, 저 선배였고 저 후배 이제. 아 수공남. 어땠어요? 그 당시에도 유명했어요? 아니면 그냥 열심히 뛰는 선수들끼리 그거 있거든. 1학년 때 지성이 형이 대학교를 갔는데 소문이 어땠어요? 항상 와서 운동을 했어요. 고등학교 와서. 네, 고등학교 와서 운동을 하고 특히 뭐 올림픽 대표 이런 거 차출되기 전에 좀 쉴 때 항상 와서 운동을 했는데. 근데 그때는 사실 지성이 형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텐데 같이 해보면 진짜 클래스가 좀 달랐어요. 하면은? 왜냐면 밖에서 봤을 때는 뭐 경기장에 있는 사실 좀 문보기 같은 스타일? 어.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좀 그럼 체 아닌데요? 자, 매기는 겁니다. 아니, 진짜로. 아니, 그러니까 경기 11대 11로 하는 거잖아, 축구가. 11대 11로 넣으면 티가 안 나. 우리는 막 대치고 들어가고 막 그래 보니까 티가 나는 스타일이고 그건 티가 안 나는데 데려다 놓고 운동을 하잖아? 완전 잘해. 뭔지 알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나랑은 안 해봤잖아. 뭐 나 클래스가 있었고 근데 아니 근데 감독님은 전국적으로 진짜 유명했었어요. 진짜